꽃게 좋아하세요? 꽃게가 가장 맛있는 5월과 6월. 그런데 요즘 꽃게가 그야말로 금괴라고 합니다. 올해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입니다. 금어기?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시기인데요. 암꽃게들이 본격적으로 알을 낳을 때 꽃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막차 타고 꽃게를 후다닥 먹어줘야 하는데 올해 꽃게 어획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대요. 작년보다 바다의 온도가 2도나 낮은 탓에 꽃게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거나 연안으로 이동이 더디다고 합니다. 부쩍 늘어나는 중국의 불법 어획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난 4월 꽃게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게다가 조업 시간도 확대했습니다. 야간 조업이 55년 만에 부활했고 돌아오는 밤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민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등대도 45년 만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확장을 해준 거에 대해서 어민들은 되게 환영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어민들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서북간 쪽으로 점진적으로 어장을 확장해줘야 수심이 거기가 깊은 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숨통이 확 트여서 북한과 초접점 지역에 있는 우리 서해 5도 어민들의 걱정도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꽃게 좀 실컷 먹고 싶다고요.